만일. 만일이야? 네. 얼마 되면? 와. 만일 기념식은 혹시 뭐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내가 뭐 이벤트 할 때 그렇게 막 미리 오랫동안 준비하고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딱 그때 다가왔을 때 그 네. 당시에 혜영이에게 가장 좋은 이벤트가 뭘까 생각하고 이제 해주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만일 돼봐야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만일 됐을 때. 그래서 네. 이제 천일 되는 날 제가 미국에 있었어요. 시차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저녁에 12시 정도 돼갖고 이제 잔다. 안녕 그러고 바로 비행기 탔어요. 이야! 멋있다. 오! 아, 그리고 이제 12시간 진짜. 후에 멋있다. 한국 여기 새벽 한 6시 정도 도착해갖고 집 앞에 가서 똑똑똑 들여서 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이야. 안녕하고 끊었는데 아침에 똑똑하고 찾아온 거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했는데. 네. 대개 보면 여자들이 너 미국에서 안... 너 어디 있었어? 삼천일 때는 예. 드라마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새벽에 꽃시장, 예? 꽃시장에 가갖고 장미 삼천송이를 사갖고 삼천일이니까 삼천송이. 네. 그래서 삼천송이? 차에다 이제 가득 채워 넣어갖고 예. 촬영장을 갔어요. 그래갖고 딱 나와갖고 딱 이렇게 처음 열어갖고 보여주고 그다음에 안아주고 그리고 축하한다고 하고 너무 좋아하셨겠다. 네. 네.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네. 원조 사랑꾼 션. 이렇게 소문난 인구 부부도 네.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싸운 적 없습니다. 네. 약간 다른. 여기는 오는데, 여기는 오는데, 거기 뭐야? 왜 안 싸워? 이유가 있는데, 그죠? 사람이라면 싸워야죠. 왜 싸워?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연애 때는 다 좋게 보기 때문에 안 싸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커플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결혼하면은 이제 안 좋은 점을 바라보기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는 거고. 맞아요. 결국은 상대방이 바뀐 게 아니라 나의 관점이 바뀐 거죠. 아이고. 네. 오, 저가. 한 사람이 예. 저렇게 얘기했는데 뭐래? 그러면 바로 싸워요. 마지막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우리가 당연히 내일 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내일 계획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과연 내가 아내하고 싸우고 화해도 안 할까?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아, 그래도 아내하고 안 싸우려고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생각을 그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내가 내일 죽는다고? 안 싸우는 방법 아니고 그냥 한번 싸우는 게 안 나요?